지금부터 객체 지원과 클래스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 상태로 돌리고요. 네,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person. 클래스 기본 컨스트럭터고요. 밸류나 variable 하나는 지정이 돼야 되고 타입을 지정해야 합니다. int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름과 age, 나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멤버 함수로는 hello 인사를 하는 함수를 만들고 print main hello 그러면 person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 안에 데이터를 변경한다고 해서 객체를 반드시 variable로 생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person이라는 객체 자체를 수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value로 생성해 주어도 됩니다. Alice 26살 앨리스라는 person 객체를 만들었고요. 이 person이라는 객체를 프린트 라인을 하게 되면 얘는 person의 toString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person이라는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toStr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게 어떤 게 출력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여기 person의 name도 추려보고요. int main 그리고 person의 hello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person의 객체와 이 참조값에 대해서 toString이 된 거고요. 아, 이게 데이터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이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제 출列된 거고요. person의 name은 앨리스이기 때문에 앨리스가 출력됐고, 그다음 hello를 호출하니까 hello Alice. 그래서 이렇게 세 줄이 출력됐습니다. 요 빨간색 자바 런처 헬퍼 is implemented in both. 요 에러는 제 컴퓨터에 지금 이 JDK가 여러 개 설치돼 있어서 생기는 오류니까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컨스트럭터.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ectangle height 높이와 width 넓이를 갖는 사각형 함수고요. 사각형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의 기본 컨스트럭터는 높이와 너비인데 이거의 세컨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키워드로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컨스트럭터에 반드시 세컨드 컨스트럭터는 기본 컨스트럭터의 이니셜라이즈 블럭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this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컨스트럭터에 다른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이 기본 컨스트럭터 this를 통해서 결국 렉탱글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세컨드 컨스트럭터는 파라미터를 하나 받고 기본은 두 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은 값을 너비와 높이를 사용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는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메인 함수에서 호출해 보면
42. 너비, 높이 모두 42인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랙탱글, 하이트, 페인트는 랙탱글, 하이트, 랙탱글, 비스. 자, 하이트를 찍고, 높이를 찍고, 높이와 너비가 같은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라인으로 실행하면 42 그리고 true가 뜻됐죠? 다음으로 프로퍼티인데요. 여기에 바로 프로퍼티를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의 프로퍼티로 isSquare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isSquare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 보신 것처럼 second constructor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이 정사각형인지를 체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height 보시는 것처럼 isSquare라는 프로퍼티를 생성했고요. 컨스트럭터를 보통은 컨스트럭터를 함수 선언부 최상단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프로퍼티나 파라미터들을 배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렉탱글이라는 클래스에 isSquare라는 프로퍼티가 생겼고요. 얘를 이제 프로퍼티를 대체해서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isSquare 뭐 결국 같은 함수죠. 아까는 그거를 값을 비교해서 출력했다면 이건 isSquare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 true 값을 리턴을 받았기 때문에 좀더 명시적인 거죠.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 아, 이게 사각형이구나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사용자의 오류를 줄여주고요. 예를 들어서, 높이와 너비가 다른 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false를 리턴하죠.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다른 분기 처리한다거나 할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 클래스를 설명하면서 equal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코틀린의 기본 클래스인 any가 가지고 있는 equal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equa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제로 아까 set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set of라는 건 코틀린의 콜렉션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로 그 콜렉션의 엘리먼트들을 봤고요. 그래서 set1은 코틀린 콜렉션인 거죠. 그리고 set2, set of 1, 2, 3. 그러면 print line set 1, set 2, print line set 1. 얘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셋의 참조 주소값은 다르기 때문에 이두 개는 정확하게 메모리의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스턴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망의 이 비교 연산자는 이두 개의 값의 메모리 값을 비교하는 거고 두 개짜리 비교 연산자는 equal은 이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1, 2, 3이랑 같은 값을 가졌기 때문에 true가 리턴됐고 만약에 이렇게 값이 다르다. 하나만 값이 다르다. 하면 보시는 것처럼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속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텐데요. 상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상속을 받을 객체에 대해서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클래스 오픈이라 그 반드시 이제 퍼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퍼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여기는 밸리데이트라는 펑션, 오픈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네리턴스 받는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의 밸리데이션에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도 있지만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파이널을 사용하면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이 오픈이라는 걸 상위 클래스에서 선언해 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리데이션이 오버라이드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파이널로 선언을 하면 이 커스터머가 이네리턴스 받는 스페셜 커스터머라는 애는 이 밸리데이션이라는 밸리데이트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드 할수 없게 됩니다. 컴파일 시 오류 메시지를 띄우고요.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의 관계를 끊어주는 키워드고요. 파이널은. 네.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세컨드 클래스, 커스터머 클래스는 이 컨스트럭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수 있고요. 지금 이 클래스들을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는 예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 customer equal customer 그리고 customer validate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override에서 person에서는 print line person validate 하고 override 함수에서는 print line customer validate 그리고 하면 뭐 이렇게 선언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커스터머의 오버라이드된 펑션이 호출되기 때문에 커스터머 밸리데이트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오픈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최상위 객체에서 오픈을 생략하면 삭제하게 되면 그 클래스는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오픈 키워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클래스나 이런 것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픈 클래스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상화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라는 키워드, abstrac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을 할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abstract stored entity 강의 자료에서 보셨던 그런 stored 클래스고요. stored entity 클래스고요. 얘를 inheritance 받는 employee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ed entity를 상속받는 employee라는 클래스고요. 지금 보시면 employee 클래스를 선언할 때 오류가 나는 이유는 오류 메시지를 보시면 implement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이 abstract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member function, member 함수들은 모두 선언이 돼 모두 구현이 돼야만 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JetBrains 툴에서 IntelliJ 툴에서는 이걸 오류 메시지를 띄워주고 이 오류 메시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implement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까 보셨던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고
함수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이건 오토 제네레이션 된 코드고요. 이 툴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으로 오토 제네레이션 했고, 이 to-do라는 함수는 코틀린에 있는 함수예요. 코틀린에 있는 에러 메시지고요. 이 에러 메시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to-do라는 명시적인 이름을 가진 함수를 코틀린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기만 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거 뭔가 해야 되는구나, 뭔가 여기에 작업해야 되는구나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재밌는 간단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생략하고 이 abstract employee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와 인스턴스와 하는 거죠. 인스턴스와 하고 print line employee의 is active를 호출해 보고 다음 print line employee status를 호출하고 그리고 employee store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active는 true고요. 기본적으로 abstract 클래스가 property의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그 값을 가지고 employee는 stored entity를 상속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store라는 클래스가 필요했고요. 아니, 멤버 펑션이 필요했고요. 이거를 구현해줬고 보시는 것처럼 status도 출력되고 store도 됩니다. 이거를 한번 수행해 볼게요. to-do를 주석을 해제하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exception인 거죠. 이거는 코틀린의 not implemented error라는 exception을 발생시켜서 만약에 이 코드가 통합된 어떤 프로젝트, 다른 팀, 다른 회사의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할 때 내가 만든 기능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면 이 에러 메시지를 뱉어줌으로써 나한테 노티피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 기능이 아직 안 만들어졌구나라고 명시적으로 에러를 뱉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하는데 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작업을 최대한 빨리 이 코드를 수행하게끔 주변 동료들이 이슈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elliJ는 이런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면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자바의 인터페이스와 동일을 하고요. 이거는 abstract 클래스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그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현 기본적으로 function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function의 정의는 function은 그 대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heritance를 다음과 같이 function a라는 함수를 가진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생성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펑션을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 때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같이 상속받았다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펑션은 오버라이드 A를 하는데 실제로 수행되는 것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타입 파라미터로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로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드는 class c function a를 호출하게 되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상속받았지만 명시적으로 이 function a, 이 클래스의 function a는 인터페이스 두 번째 거를 수행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같은 이름을 가진 함수를 inheritance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틀린에서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function A가 있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서 명시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1인지 2인지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지금 다시 이제 1로 바꿨죠.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function A는 인터페이스 1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 운용성에 대한 인터오퍼레이션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바 기본적으로 코틀린에서 자바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 클래스 썸 유틸 클래스라는 자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 자바 클래스를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는 없죠. 지금 패키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메인 소스 바로 아래 있죠. sumUtil 클래스를 만들고 해당 클래스를 이 자바 클래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mUtil 클래스 print something 하면 그냥 지금 이 파일은 보시면 자바 파일입니다. 자바 파일이고 자바의 static print something이라는 static 메소드고요. static 메소드고 이 system out을 통해서 이 print하는 print 함수입니다. 그 여태까지 저희 실습하면서 했던 코틀린의 print line과 동일한 명령어고요. 그래서 이 자바 클래스를 코틀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something from Java class. 이렇게 코틀린은 런타임 시에 JVM으로 컴파일 되고 JVM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자바와 같이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와 같은 이름의 코틀린 파일이 있다. 그럴 때 하는 방법 some other function이라는 클린 파일이 있고 something print라는 함수를 가진 다른 클래스가 있을 때 이거를 만약에 제가 저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import를 하는데요. 저 함수를 import할 수 있습니다. import를 할 수 있고 즉 네, sumPrint라는 함수를 임포트 하는데 얘를 다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mAnotherNameFunction 이러면 sumAnotherFunction print this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가 되죠. some other function, print line 하는 some other function을 만들었고요.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러올 수 있는데 이 불러올 때 import라는 명령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고 이 import를 a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개의 동일한 이름이 겹치는 다른 함수들이나 클래스들을 가져올 때 좀 더 명시적으로 그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인터오퍼레이션과 같이 사용해서 자바에서 코드를 가져오거나 코틀린에서 코드를 가져올 때 그거의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걸로 객체 지향과 클래스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